안녕하세요. 일성 못하면 100% 가르치는 선생님 탁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우리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해석을 잘할까라는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해석을 잘할까요? 자, 해석 공부를 잘하기 위하여 기억해야 할것네 가지 정도를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직독직해를 해야 됩니다. 어때요? 직독직해를 해야 된다. 첫 번째 이렇게 써놨네요. 직독직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많은 선생님들이 아직도 옛날 방식을 취하는 분들이 많아요. 영어를 가르치면서 한글 어순대로, 즉 앞다리 뒷다리 앞다리 뒷다리 이런 학원 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지금 학원 강의를 한 20년 정도 했는데, 저도 한 학생을 가르치면서 충격을 먹었어요. 어떤 학생이었냐면 한 15년 된것 같아요. 그 학생이 수업을 들었는데 이렇게 직독직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끊는 직독직해를 이렇게. 아유, 깜짝 놀랐어요. 야, 니 그렇게 공부하면 이해되냐? 이해된대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말 어순으로 왔다리 갔다리 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가 실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실력이 없는 학생일수록 왔다리 갔다리 하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글을 읽으면요, 이렇게 쭉 이렇게 읽고 나가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읽고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영어가 됐든 한글이 됐든. 근데 우리가 한글은 이렇게 읽으면서요,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왜 영어는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왜 이러냐고요. 이건 미친 짓이지. 실력이 없어서 그러는 것도 있지만 공부를 배울 때 잘못 배워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어 문장을 한번 갖고 와볼게요, 여러분이. 이렇게 끊어지면 되거든요. 이렇게 한 대로 이렇게. 그의 학생들은 볼 것이다. 그의 선생님을 저녁 후에 학교에서. 이러면 문장이 끝나야 돼요. 근데 이걸 한국말 어순으로 하자면요, 그의 학생들은 저녁 후에 학교에서 그의 선생님을 볼 것이다. 아, 죄송합니다. 솔직히. 왜 그러냐면 제가 한국말 어순을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영어를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게 그냥 영어 어순으로 가르쳤더만 솔직히 한국말 어순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러분, 영어는 어째야 된다? 앞에서부터 이렇게 읽어야 된다. 이렇게. 나는 할수 있다. 나의 숙제를 내일까지 그녀 없이. 이렇게요. 이렇게 어째야 된다? 반드시 직독직해를 해야 된다. 직독직해를 하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보다 독해하는 실력이 훨씬 더 짧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능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독해 실력을 체크하는 건데, 정해진 시간에 얼마나 빠르게 문제를 푸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이 한 2, 3등급 맞아. 근데 정해진 시간이 2시간이야. 근데 이런 학생들한테 만약에 3시간 또는 4시간을 주면 이러한 학생들은 1등급 또는 2등급, 즉 1등급씩 올라갈 확률이 아주 커집니다. 그런데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능은 어찌냐고? 정해진 시간에 얼마나 빨리 푸냐. 그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수능의 문제풀이 유형 방법을 알아야겠지만, 두 번째는 어때요? 직독직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직독직해를 하는 것이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 초등학교 자녀들이 해석을 잘할수 있을까요? 여러분, 끊어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끊어. 제가 이렇게 끊어놨잖아요. 끊어 있는 방법. 근데 이 끊어 있는 방법이 어려울 것 같죠? 아닙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수준으로 나는데, 자, 초등학교 수준에서 딱 볼게요. 그럼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끊어 읽는 거. 이거요. 나왔네. 여러분. 동사는 앞뒤로 딱 끊는다. 아, 이거구나. 이렇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전치사 앞에서 끊는다. 그 다음에 동사는 앞뒤, 동사 앞뒤에서 끊는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 어쨌다고요? 전치사 앞, 동사는 앞뒤. 그러면 이 문장을 제가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봐봐. 여기서 왜 끊었을까요? 동사 있잖아요. 이게 동사잖아요. 여기가 동사니까 끊는 거예요. 동사 앞뒤로 이렇게 끊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왜 끊었을까요? 전치사잖아요. 전치사잖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러분 중요할 게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전치사를 무조건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전치사.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문장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럼 길어지려면 다 뭘로 길어져요? 다? 눈치챘죠, 여러분.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 즉 전면구로 문장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문장이 전면구로 길어지기 때문에 해야 되고, 두 번째 이유, 전치사를 배워야 하는 두 번째 모든 문장에 전치사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전치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문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어에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치사를 먼저 배워야 합니다. 자, 우리 초등생들이 하는 문장인데, 여러분 봐봐요. 전치사 있잖아요. 전치사 이게 다 전면구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면구.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잖아요. 간단해요. 어디서 끊는다? 전치사에서 끊는다. 전치사 앞에서. 그 다음에 동사 앞뒤에서 끊는다. 자, 문장을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이제 전치사인데 그 설명은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자, 이 문장도 간단하게 주어와 동사 사이 이렇게 뭘 넣어놨죠? 전면구를 넣어놨잖아, 이렇게. 끊으면 돼요. 여기서 당연히 끊어야죠. 왜 끊어야 되죠, 여기요? 전치사가 있으니까 끊고, 여기 뭐가 있습니까? 동사가 있으니까 끊고. 자, 전치사 끊고, 여기 동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끊고.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익숙해지냐. 근데 제 경험으로 여러분 초등학생 3학년, 4학년, 5학년은 영어 학원을 다른 학원을 안 다니면 안 다닐수록 이 직독직계와 끊어 있는 방법에 빨리 익숙해져요. 왜? 자기들 머리에 들어있는 게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내 말이 빨리 들어가요. 반면에 중고등학생들은 좀 늦게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저도 15년 전에 이 직독직계를 했잖아요. 힘들었습니다. 왜? 얼마나 내가 이렇게 한국 어순으로 고정이 됐겠어요. 근데 초등학생들은 한 3주 정도 연습하면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고등학생들도 충분히 뭐한 2주, 3주. 어쨌든 이거 전교에서 1, 2등 하는 애들 봐보면 다 주구들이 알아서 끊어 읽어요. 그다음에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습니다. 직독직계 한다니까요. 이렇게 쭉 이렇게 쭉. 네,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세 번째로 넘은 세 번째 해석을 잘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눈치챘겠지만 제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입니다. 반복. 반복이다니까요. 자, 이 문장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초등학생이 이 문장을 해석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왜 없어? 동사의 개념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자, 이 문장을 죄송합니다. 이 문장을 이 아이들한테 이 문장을 해석하라면 이걸 그 책은 책상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동사의 개념이 없기 이게 동사잖아. 이게 동사단 말이에요. 동사의 개념이 없기 때문인데 자 봐보세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쳐요.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면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이 명사가 있어. 이 명사 뒤에 이렇게 전명구가 나와. 자이 명사가 있지? 그럼 이게 전명구가 나온다고 이렇게. 자 명사 뒤에 나오는 이 전명구는 어디 어디에 있는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 여기 있죠. 어디 어디에 있는 또는 어디에 으. 자 하나만 알자. 자 명사 뒤에 전치사 플러스 이 명사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한다? 어디 어디에 있는이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문장 해석하고요. 자 해석해 볼까 아이들아. 자그 책은 책상 위에 있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그 남자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나의 아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끝나요. 일반 학원들이 이렇게 뭐 가르치겠죠? 가르친다면. 그러면 여러분, 학생들이 알까요? 이걸 아냐고.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은 천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재가 아니야. 천재라고 해도 이거 한두 번에 알까?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여러분? 반복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반복.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문장을 만들고 얘기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요. 문장이 몇 개나 있어요, 여러분? 1분도 10분까지. 연습하는 게 똑같아요. 금방 했던 거 그대로.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그 남자,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 나의 아빠다. 이 사진, 테이블 아래, 책상 아래에 있는 우리의. 연습을 해야 된다고. 자, 우리가 수업 중이라면 이걸 말로 해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끊으라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저는 반드시 아이들한테 적게 합니다, 적게. 적어야 돼. 그래야지 각인이 된다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눈으로 하는 거하고, 이렇게 쓰는 거하고. 어떤 게더 각인이 될까요? 당연히 쓰면서 말로 하면서 이런 게 효과가 좋겠죠. 근데 여러분 봐봐요. 아, 우리가 아까 두 문장을 했잖아. 근데 열 문장 하면 아이들이 알까? 아이들이 알아? 아이들은 천재가 아니다. 그래서 또 시켜. 또 이렇게. 또열 문장 또 시키고. 자, 또 시켜요. 계속 이렇게. 계속. 16페이지죠? 계속. 여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전명구. 어디 어디에 있는.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됐기 때문에 제가 검은 글씨를 진하게 하는 글씨를 지운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게 몇 문장이나 돼요, 여러분? 벌써 이것만 해도 한 50문장, 60문장 되겠잖아요.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요, 꾸준히. 그럼 아이들이 알까요? 모릅니다. 제 경험에요,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넣는 거예요. 17페이지, 18페이지 또 넣어놨잖아요,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사형식으로 넘어와. 자, 그러면 사형식으로 나오면, 여러분, 이 전명구 여기 있잖아요. 눈치 빠졌어요? 이제 이어놨잖아. 배운 걸 꾸준히 넣어놔요, 앞에서 배운 걸. 왜? 반복만큼 좋은 훈련이 없거든요, 여러분. 아, 생각을 해봐. 눈으로 공부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영어 공부, 맨날 유튜브 찾아라.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이론으로 공부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이거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아이가 학생이라면 이렇게 설명 듣는 것보다 뭐요? 적게끔, 쓰게끔 하는 게 좋다니까요. 그럼 알까? 애들이? 19페이지 했네. 이제 알까? 제가 쭉 내려볼게요. 이 문장 쭉. 19페이지 어디까지 한번 내려볼까요? 어디까지 한번 내려볼까요? 한이 정도 내려볼까요? 뭐? 178페이지? 조금만 더 내려볼까요? 이렇게. 아, 이거 관계대명사가 들어가고 너무 많이 내렸나? 이 정도로, 이 정도. 자, 이 정도로 해봅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전명구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전명구 없네? 아, 여기 있네. 자, 이렇게 전명구가 나왔을 때, 우리의 아이들이 해석을 알까요? 이제는 압니다, 여러분. 이제는 알아. 우리가 어느 정도 아이가 공부를, 이제는 안다니까? 이제는 알아. 근데도 몰라. 근데, 몰라도 상관없어. 왜? 뒤에 또 연습을 나는 시킬 테니까. 그래서 아이가 혹시 모른다면 계속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남는 장사예요. 그게 아이들의 진정한 실력을 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문독해가 초등학교 뭐 3, 4학년 분들은 한 3, 4개월 걸려요. 근데 그리고 장문독해를 나가더라도 저는 이 구문독해 가장 뒤에 나오는 종합편을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꾸준히 시킵니다. 1년 정도 꾸준히.
자기 것이 될 때까지. 여러분 어때요? 반복이 최고입니다. 반복만큼 좋은 학습 방법이 없습니다. 자, 해석을 잘하기 위한 첫째, 여러분 쓰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반드시.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를 할 때요. 이렇게 말로 하게 하고 숙제를 내줘요. 숙제. 숙제를. 근데 일반 학원들은 숙제를 어떻게 내주죠? 여러분 다? 이거 숙제 내줄 때 어떻게 내줘야 될까요? 당연히. 당연히 쓰게 내줘야죠. 그럼 학생들이 이렇게 써온단 말이에요. 이걸 써와. 그러면 나는 그것을 보고 채점을 해. 그럼 봐봐요. 여러분. 아이들이 질문할까요? 질문하지 않습니다. 전교 1, 2등도 웬만하면 질문 안 해요. 전교 1, 2등은 지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만 질문을 해요. 그런데 지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지가 틀릴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나는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전교 1, 2등한테도 쓰게 한다고. 써야 됩니다. 여러분 써요. 써야 돼. 써야지 아이들이 뭐가 틀린지 뭐가 맞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니까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초능력이 없습니다. 가르치는 우리 초등학교 3, 4학년 머릿속에 딱 들어가서 이놈 이거 해석 잘못했어 라고 끄집어내는 능력이 죄송하게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쓰게 해야 된다고 쓰게. 여러분 오늘 네 가지 걸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석을 잘 해야 된다면 딱 네 가지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1번 직독직해를 해라. 2번 끊어읽기가 가능해야 직독직해가 가능하다. 3번 반복만큼 좋은 건 없다. 4번 제발 영어 공부 눈으로 하지 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거 해석 못하는 이유 왜? 눈으로 공부한다니까요. 여러분 알겠죠? 적어야 실력이 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